네, 여기는 보즈맨이란 도시고요. 즉 저희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은 저희 자취집 보즈맨에 있는 월마트입니다. 여기 저 월마트 간판이 보이시나요? 저희들은 여기 저 아침 해 뜨기 전에 방향이 해 뜨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좀 일찍 출발해서 옐로스톤 웨스턴 엔트런스 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가 옐로스톤 근방에서는 여기 보즈맨이라는 데가 제일 좀큰 도시거든요. 제일인지는 모르지만 비교적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거점 도시라 여기 주차장에 원래 오버나잇 파킹이 안 되는데 보니까 이 RV 차들이 여러 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아침은 가는 도중에 해먹기로 하고 지금 여기 보즈맨을 출발해서 옐로스톤으로 갑니다. 옐로스톤은 크게 저희들이 가야 할 목적은 없는데 한 15년 전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크게 가야 할 목적은 없는데 어차피 옆으로 지나가니까 한번 들러볼 겸사해서 가는 겁니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옐로스톤 있다가 야간에는 빠져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가봐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예, 가서 뵙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게 온천에서 나오는 스팀입니다. 오, 팍팍. 물이 바글바글 끓어요. 자, 물 끓는 거. 자, 물이 바글바글 끓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가 비릴 스프링스였네요. 여기는 아티스트 페인트팟이라는 데네요. 꽤 거리가 먼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아티스트 페인트팟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대로 보려면 저 위에 전망대로 올라가야 되나 보네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저쪽에도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왔는데 보시면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프롬 수프 투 스튜. 예, 이쪽은 내가 이름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건데 넓은 평야에 온천이 있어요. 여기 도시 보시면은 땅 상태가 안 좋고 보일링 끓는 물 있으니까 지정된 길로만 가래요. 안가 매우 미끄럽고 젖어 있다고. 자. 여기가 파운테인 페인트 팟입니다. 요즘 피크 8월이라 무지하게 피크 시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무지하게 넓은 지역인데도 옐로스톤이 보시오, 물이 펄펄 끓어요. 색깔이 죽입니다. 끓는 물이 펄펄펄 올라오고 색깔은 그렇고 주변은 빨그스름하고 우리 아주머니 오십니다. 여기는 분홍색으로 진흙이 뽀글뽀글 올라와요. 지금 여기가 파운테인 페인트 팟이에요. 깨끗한 파란물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올라오고 I want to go in. 자, 분수가 솟아올릅니다. 저희가 한번 저 다른 쪽에 올드 페이스풀 가이셔가 있는데 이거는 그거는 아니고 Yeah. Does it got Thank a little you. stick you can put on the end of it too? Yep. Really? I like getting one of those. That's nice. Which I think my eyes were closed. 예, 방금 여기 지금 분수 뿜어 나오는 게 젤리가이셔입니다. 젤리가이셔. 8월 달에 여기 옐로스톤 오면 안 돼요. 차 세울 때도 없고 사람들이 엄청나고 뭐 하나 보려면 한참 밖에다 세워놓고 봐야 돼요. 잠시 후 오늘의 메인 이벤트인 올드 페이스풀 가이샤에 그런데 이게 시간이 무지하게 띄엄띄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잘 맞을지 아니면 몽땅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면 보면 연기가 나는데 가서 시간 봐서 켜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요. 주차도 한참 기다렸다 했는데 사람도 많고 여기 보면 지금 호텔들도 무지하게 많은데 또 신축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여기 올드 페이스풀 가이셔 오실 분들은 웹사이트에서 이거 웹사이트 있는지는 모르는데 확인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12시 한 방 12시 40분경에 왔는데 지금 다음 시간이 2시 17분이에요. 우리 올 때 막 끝나던데 그러니까 거의 2시간 간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웹사이트 확인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앞으로도 1시간 한 10분 기다려야 돼요. 예, 앞에 가이샤가 폭발하기 한 5분 전인데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1분 전입니다. 1분 전. 25분에 나온다니까 20초. 아, 시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이랍니다. 그래서 원래 정시는 17분인데 2시 17분인데 10분 전에 나올 수도 있고 10분 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분 전이에요. 자, 연기가 없어졌고 드디어 파이어. 파이어. 와. 자, 시작했습니다. 최대 45m 올라간대요. 와우.
150 feet, 45m. 오, 소리도 웅 소리가 납니다. 이제 나올 때. 구구궁. 기다린 바람이 있네. 구구궁 하는 소리도 나요. 오. 안에 카메라 안 내려. 그 위에 찍으려 들면 되지. 응? 방향을. 저기 품어져 나오는 물이 온도가 99.9도래요. 무지하게 뜨겁대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불면은 저게 날라올 수 있는데 날라오는 동안 식기 때문에 안전하답니다. 저기 나오는 물은 오리지널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면에서 비나 눈 녹은 물들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이제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지하수가 되죠. 그게 마그마에 대피해져서 나오는 거랍니다. 한 번만 삐고 올라오면 저게 지속 시간이 3분 50초에서 4분 50초. 평균 about 4분 정도 저렇게 나온다네요. 저게 나오는 간격은 어라운드 1시간 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폭발했던 게 12시 25분이었어요. 저희들이 주차장에 막 도착하는 시간. 그래서 못 봤는데 무려 거의 1시간 50분 기다려서 지금 보는 거예요. 다음에 오실 분들 웹사이트 확인해 보시면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거의 공원 측에서 예측한 시간이 거의 맞아요. 2시 17분이라고 그랬는데 17분 좀 넘었는 것 같아요. 18분까지는 안 될 거예요. Is there one? Oh, that's... 사그러드는 것 같아요. 박수 쳐줘야 되는 거야? 왜 박수 칠까요? 갔다고 박수 쳐준대. 아, sorry. 네, 여기 웨스턴 가이셔 베이징입니다. 아마 물 속에서 호수 속에서 온천수가 나오지 않나 추측을 해봅니다.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왔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도 밑에서 지금 온천수 올라오거든요. 저 뒤편도 마찬가지고요. 아, 여기에는 옐로스톤 레이크입니다. 저기 보면 보이네요. 제가 지금 물이 얼마 안 차서 밖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뽀뽕뽀뽕 올라오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빼드리겠습니다. 여기 옐로스톤 공원 내에 있는 옐로스톤 레이크고요. 저 오리도 한 마리 원앙인가 오리인가.
자, 이게 강물이 네? 강물이 많으면은 이게 물속에서 나오는 건데 아마 다른 데도 물속에서 나올 거예요. 자, 방금 보신 게 레이크숄 가이죠. 아마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여기도 물이 깨끗하네요. 여기는 뭐 오염될 일이 없으니까 공원 내라 뭐 건물이 있을 일도 없고 오염될 일이 없으니까 물이 깨끗해요. 뭐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 되겠지. 수용을 왜 못해. 이게 밑에 하얀 게 이게 자갈 그 조개 껍데기가 아니고 화산대 그런 게 온천 같이 딸려나고 굳은 게 그게 벗겨진 것 같아요. 조개 아닙니다. 우리 아주머니께서 조개 껍데기라고 하려다가 깨꼬락기 됐어요. 자, 저기도 작은 화산이네. 작은 화산. 화산의 원리를 볼 수 있는 작은 화산. 화산이 이렇게 터진답니다. 휴화산이네. 여기는 휴화산은 아니고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어요. 자, 빅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 김 모락모락 나요. 지금 보쌈 삶는 것 같아요. 찜질방 들은 느낌입니다. 깨끗하니 후끈후끈해요. 저 김이 이쪽으로 불면. 자, 야 이름이 후끈후끈합니다. 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깨끗하고 깊고 얘 이름이 블랙풀. 얘 이름이 블랙풀입니다. 깨끗해요. 삼겹살 쓰실 필요 없이 보쌈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주머니 스팀 마사지 한다고 지금 좋다고 지금. 漂亮, 漂亮. 자, 다음은 Excuse me. 에비스풀. 오, 깨끗해요. 오씨, 블레데드 레이크 광고했더만 여기 더 깨끗해요. 여기는 균도 없어요. 다 죽었을 거니까 끓는 물이라. 아, 플레데드 레이크보다 더 깨끗해. 뽀글뽀글뽀글. 예,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아이, 플레데드 레이크가 졌어요. 에비스 풀이 윈. 네, 여기는 머드 칼드론이란 데네요. 벽 쪽에서 벽 아래에서 뽁뽁뽁뽁 막 튀 나와요. 그 에버랜드 그거 물 뭐에 그거 거기 파도 나오듯이 저기도 막 푹푹 나와요 지금. 자, 사람대로 이동합니다. 아, 진흙탕 물이
I love this thing. 아마 이게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서 나왔을 건데. 아, 머드 볼케이노입니다. 아마도 여기가 드래곤 마우스라고 생각을 열심히 얘기를 하고 왔는데 맞아요. 드래곤스 마우스 스프링 용의 입원천. 자, 제목만 봐도 대충 알 건데 필요하신 분들 확대해서 보세요. 용가리가 용 입에서 풀만 나오는 것처럼. 용가리 입에서 불꽃이 나옵니다.